왜또 왔어?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상태에서 만나고 싶지 않아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비굴한 당신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. 그리고 우리도 마음의 준비하자.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. 난 당신 와이프 결정에 따를 거야. 당신도 와이프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빌고 돌아가. 그게 우리가 더 이상 추해지지 않고 덜 상처받을 수 있는 길이야. 합의해주겠대.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긴 한데 왠지 좋아할 수는 없네. 후회가 돼서 그러는 건 아니야. 아기 바친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더 미안해져서 그래. 유라한테도 이런 말 하기도 미안하고. 이제 당신도 선택할 수 있어.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게. 어떻게 하고 싶어? 나한텐 이제 유라밖에 없어. 유라가 날 버리면 난 전부 다 잃게 되는 거야. 오늘은 이만 돌아가.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.